추석 연휴에도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에서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 강릉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전주 29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시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해와 지구, 달이 일직선이 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둥글고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토요일부터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했습니다. 무이파의 진로나 한반도 영향 여부는 토요일쯤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예보되는 기상정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